정우 이거 잠깐만 있어봐. 저녁이 다 돼서야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오, 더. 오, 좋아. 자세 좋아. 어우, 정우도 살 너무 순했네. 일로 와. 아이고. 아까. 일로 와. 빨리 와. 깎아줘. 깎아줄게. 오자마자 이제 깎아를 찾네요. 아빠 옷 벗고. 우리 아빠 따라해봐. 아빠 따라해. 그렇지, 은우가 벗어봐. 오늘 벗을 수 있잖아. 그렇지. 옳지, 여기다 올려놔. 옳지, 아빠처럼. 그렇지. 그래, 양말 벗어. 여기 앉아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앉았어? 여기 앉아서. 다 따라 안 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앉았어? 넘어지는 것도 따라 안 해. 내가 그렇게 앉았어? 내가 놀린 건가? 양말 벗어. 아이고, 편안하다, 이제. 힘들었다. 완전 따라해. 아이고. 와, 오늘 진짜 대다. 혼자서 아들 둘, 애기들 보는 거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지치질 않습니다. 넌 안 지치지. 아빠가 맨날 계속 안아줬으니까. 잠깐만, 지금 몇 시야? 아빠 일정이 하나 더 남았어. 아, 일정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뭘 또 하려고. 은우야, 일로 와, 너. 아빠 온천 준비했다니까, 너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온천 준비한 거야. 온천 간대요. 와, 겨울에 온천이라니. 이거는 아빠로서의 다 로망이 좀 있지 않나. 저도 아버지가 많이 봤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네요. 오우, 괜찮아? 살 괜찮은데? 아빠도 옷 갈아입고 올게. 동생을 좀 봐야 되나? 엄마 주세요. 안 하신대. 엄마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소중하다, 진짜. 이렇게. 아이고, 이뻐하네. 뭘 본 걸까요? 사진 포즈 아닌가요? 뭐 갑자기 포즈인데 이거? 눈빛도 그렇고 카메라 의식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약간 이거. 어머. 야, 잡지 표지 같다. 아이고, 은우야. 일로 와. 아빠랑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야외라서 끝났는데, 빨리 끝났는데. 아빠가 오늘 준비 많이 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알았지? 빨리 갔다. 빨리 가자. 시간 없어. 그리고 우리 정우는 가만히. 가만히. 우리 정우 한 10분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혼자 육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10분만 좀 봐주세요. 네, 정우 금방 갔다 올게. 온천에 들어가기 아직 정우가 어려서 카메라 이모님한테 스텝과 함께하는 육아네요. 금방 갔다 올게. 빠빠이. 금방 갔다 올게. 실내에서는 일단 정우랑도 같이 하자. 정우 너무 순하네요. 진짜 순해요.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온천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게요. 속초 여행 1일차 마지막 일정인 것 같아요. 온천을 아이와 함께하는 게 또 로망 중에 하나였대요. 봐봐, 우와. 이거 처음 와보지? 아빠가 먼저 들어가 볼게. 우리 은우 생애 첫 온천인데요. 저번에 킥보드 탈 때도 얼었던 은우죠. 처음을 경험하는 것에 긴장도 많이 하고 겁이 많았었는데요. 아빠 여기 있어. 엄청 좋아하는데 원래. 처음 경험하는 온천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아빠가 들어가 보는데요.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릴 것 같네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여기 만져봐. 여기 추운 거다. 그래, 아빠 따라쟁이니까. 아유, 좋아. 도전. 아우, 좋지. 어때? 아우, 좋지, 은우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온천 맛을 알아버리면 이거 골차트인데. 어머. 아, 좋죠. 어, 따뜻하다. 따뜻하다. 장난 아니야.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진짜 온천의 맛을 알아버린 아우, 거야? 하루 종일 막 준비 많이 했잖아.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계획이 있었네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맞지? 이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늘 하루에 고생을 이렇게 해주네요. 아빠 그래서 오늘 우느라 멀리까지 온 거야, 정우랑. 알았지? 좋지? 알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우느야, 시원하지? 이게 알 수 없죠, 이제. 아이 따뜻하다 했는데 방금. 우네 시원해? 시원해?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이 속는 거 아닐까요? 어? 진짜로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네 시원해? 우네 시원하지? 진짜로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네 시원하지? 따뜻해. 따뜻해. 그렇지 그렇지 정답이에요. 따뜻해. 거짓말 못하지. 그런 정답. 따뜻하다. 따뜻하다. 학교 가도 되겠다. 따뜻하다. 누누가 요즘 동생 태어나고 아빠랑 둘만의 시간 못 가졌어. 하긴 그치 우리야. 잠깐만. 누누가 동생 정우 태어난 뒤에 아빠한테 동생을 양보했었죠. 오늘 좀 삐진 것 같은데. 누나야 삐졌어? 누야. 누야? 동생이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동생 누야? 진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네. 아, 그래도 아빠가 우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누누지. 올해도 누나 이제 동생이랑 실내 들어가서 놀까 같이? 안에 들어가서? 아빠랑 둘만의 시간이 좋아. 큰일이네. 누나 벌써 이 노천탕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이거. 아빠랑 둘이 볼까? 네.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아빠랑 누나랑 정우랑 다니면서 업그레이드 된 모습 많이 보여주자. 알았지? 네. 화. 화. 이. 이. 띠. 띠. 활. 활. 수. 이, 따, 최고, 최고. 최고,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도 정확히. 어머, 지금까지 은우표 최고가 검지손가락을 대는 거였거든요. 최고 오늘 했다, 제대로. 최고,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옳지, 이렇게. 옳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 됐어, 벌써 안 됐어. 업그레이드. 물장구 쳐봐. 은우 생애 첫 온천은 완전 성공이네요. 그러네요. 팔로, 다음에는 다 같이 오자. 네. 다들 끌어갖고 오자, 정우랑 같이. 네. 가자. 와, 정우가 또 서운해할까봐. 은우야, 너가 지금 라인이, 배 라인이 지금 기가 막히거든? 아빠가 딱 봐도 네 배꼽이 어디 있는 줄 알 것 같아. 아빠가 오늘 배꼽 맞춰놓지. 저기 오늘 배꼽 있지. 여기 무슨 배꼽 있지? 너무 귀여워. 저 D라인은 아빠 딱 맞췄지? 여기 배꼽 있지? 아빠 딱 맞췄지? 여기 배꼽 있지? 눈빛 봐.
아빠 겁났어 지금. 어, 엄마 눈빛 나왔어. 참아주면 좋겠다, 은우야. 정우도 왔네. 우정우 좋아하지? 이거 우정우 물 좋아한다니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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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재밌어, 재밌어. 좋아하네, 재밌어. 아이들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좋아. 좋아. 이때 이렇게 목튜브. 은우는 10개월 때 처음 수영장 방문했었을 때 무서웠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8개월 정우인데 좋아할까요? 숨 쉬고 있어? 옳지. 아, 우리 정우 되게 용감하다. 울지도 않고. 정우는 혼자 자는가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발 움직여봐. 발 움직여봐. 그렇지, 어머, 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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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분 좋아, 그렇지, 기분 좋아, 어, 기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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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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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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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다른 하체 힘을 자랑했는데요. 점프력도 수준급이고요. 아빠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최상이에요. 확실히 운동 DNA를 물려받았네요. 네. 그렇지, 저거 저쪽으로 가봐, 이제. 그렇지, 쭉쭉 가봐. 가봐. 뺨쳐서 가봐.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수영 천재요. 정우 되게 잘한다. 정우 되게 잘한다. 그렇지. 오, 형도 놀랐어요. 오. 그렇지. 어머, 어머. 그렇지. 형이 마사지도 해줘. 오, 재밌어. 오, 잘한다. 오, 옳지. 아, 사랑 넘치는 물놀이네요. 재밌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이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은우가 또 노천탕에서 잘 있더라고요. 아우, 진짜. 협조해주는 은우 덕에 아들과 온천여행 로망을 이뤘네요. 좀 더 크면 정말 대중목욕탕에 한번 같이 가볼 생각. 아빠 이길 수가 없어. 아빠 이길 수가 없어. 아유, 진짜 아빠 이길 수가 없어. 너 아빠 이길 수 없다니까.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젖었어요. 그렇지, 바로 줄게. 아빠 바로 줄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또 입었네요. 입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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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렇게 서봐. 여기 딱 서봐. 2024 깔깔이 패션쇼예요. 자, 하트, 하트, 하트. 손 뽀뽀. 손 뽀뽀, 손 뽀뽀. 이쁜지. 어, 야, 두고 이쁜지까지 나가셨네. 자, 알았어요. 자, 꽃받침. 어이구, 한 바퀴 돌고. 배꼽 인사 마무리. 아, 배꼽, 배꼽 손 인사 90도로. 90도로 손 인사 마지막, 마지막. 옳지. 어머, 어머, 어머. 자식이기는 아빠 처음 봐요. 와. 은이 오늘 재밌었어? 잠들기 직전인가 봐요. 은이야, 너 미안한데 아빠가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확 꽂혔어요, 그 일주일에. 부상없이 국가대표 되게 해달라고 매년 밀어봐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이들과 함께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예정 시간이 꽤 빠르네요. 내일 근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6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 일주일 아빠 내일 꼭 일어나야 돼. 늦잠 자면 안 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영양제 먹어야 돼요. 참, 아까 아빠가 그 알람 맞춰놨거든? 아빠 바쁘다. 먹는 거라 그러면 뭐든 안 가리고 일단. 주세요. 이거요? 네. 이건 밥이에요. 주세요. 진짜? 어. 이거 진짜 먹을 거야? 네. 밤에? 나 주세요. 이거 진짜 먹을 거예요? 갑자기 약 먹을 시간에 갑자기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 온천도 하고. 힘들었지. 피곤하고 배고프고. 어머, 진짜 배고팠네. 어머, 졸면서? 아우,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어, 손에서 안 나.
바지 딱 하나 올리고 딱 패션 봐봐. 어, 디라인 확실한데요. 확실합니다. 디라인 네, 요즘 힘들어요 이게. 눈 떠, 야 눈 떠, 눈 떠. 어, 정훈도 자겠다. 한 명은 눈 비비고 한 명은 눈 감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지금 미치겠네 진짜. 어, 됐어요? 네. 응. 눈이 또 그냥 밝아졌어요.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요. 넘치죠, 넘쳐. 진짜 에너지가 진짜 안 지치는구나 우리는. 김은우. 네. 너 아까 아빠랑 약속했어 6시 반에 일어나기로. 네. 이제 아빠 눈이 감기려고 그래. 진짜 이런 아빠 먼저 잡으면 너무 웃기겠다. 힘 좀 그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먹고 힘이 생겼어. 어떡해. 저 아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너 지금 잘 생각이 없구나. 그래, 좋아. 오늘 한번 하얗게 불태워보자, 이거야. 은우는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언제 끝날까요, 이 밤이? 아, 알람 울렸어요. 어머, 어떡해. 못 일어나나 봐. 어떡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11분 좀 늦었는데? 좀 늦었어. 은우야. 은우 형. 은우 완전 꿈나라죠 지금. 와. 알람 소리 왜 못 들었지 진짜? 쭉쭉쭉 스트레칭. 아, 이거 아예 스트레칭 해야 돼. 잠에서도 싫다 그래. 싫어. 오랜만에 새벽으로 나가는 기분인데? 정우도 일어났어. 어, 정우 깼잖아. 정우 깼어. 지금 쉬지도 않고 가는 거죠? 아, 그쵸. 씻을 시간 없어요. 어, 저는 아빠 갔다 올게. 아빠랑 형 아빠 일출 보고 올게. 저는 갔다 올게. 아, 일출 시간 너무 간당간당한데, 은우야? 숙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인 곳인데. 아, 진짜 간당간당하게 도착하겠는데? 일출 시간하고? 볼 수 있겠죠? 은우야, 아빠 어떻게든 했던 거 보여줄게. 알았지? 길은 안 막히는데. 또 시내 걸린다. 야, 시내 왜 자꾸 걸리는 거야? 와, 시내 왜 이래 진짜 오늘? 야, 어쩜 이래? 왜 계속 시간 자꾸 걸려? 이런 날 있어요. 맞아. 있는 시간 다 걸리는 날. 어, 시간 1분 늘어났어. 도착 시간 1분 늘어났어 오늘. 오늘 일주일 못 보면 하루 더 자고 갈 거야. 그렇지. 할 때는 안 하지, 아직. 어머 어머, 잠깐 이거 해 뛰려는 거 같은데? 했던 거 아니지, 은우야, 지금? 아니, 다 뜬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까 했던 거 하루 걸렸다 갈 거야? 뜬 거 같은데요? 심지어 계단이야. 우와, 은우야, 이것도. 이야, 정말 탁 트인 공간에 가슴이 뻥 뚫리네요. 속초의 명소, 영금정에서 바라보는 경치. 하, 최고일 것 같은데요? 상쾌하지 않아, 언니? 어? 아직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해 뜨면 오늘 눈 감고 소원 빌어야 돼? 각자 다 소원 빌고 있죠. 근데 춥게 오늘 기막이 아빠도 했어. 아빠도 기막이 했어. 진짜 햇님 같다. 응, 배 보이지? 배 보여? 시원하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도 보이고요. 경치를 살펴보면서 기다리니까 이제 서서히 뜬다.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해. 어, 해. 그 해야. 해 알아? 저 해 봐봐. 해. 붉은 지평선 위로 한 줄기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우와. 뭐야? 뭐야? 저기 해 뜨는 거야, 지금. 저기 일출이야, 그러면. 봐봐. 저기 빨간 색깔 보이지? 빨간 색깔. 오늘 생애 첫 일출. 와, 진짜 예쁘다 오늘. 봐봐. 그지? 드넓은 푸른 바다에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정말 장관이네요.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와. 아, 엄마랑 정호도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저렇게 예쁜데. 정호도 왔어야 되는데. 둘이서만 보기 아쉽네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강원도 대관령에 가서 선배랑 가서 항상 부상없이 국가대표 되게 해달라고 매년 밀어버렸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난 후부터 한 번도 못 가고 2013년도 해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대표팀을 은퇴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보면 좀 새롭지 않을까. 제가 대표팀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있었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은우가 뱃속에 있었고 국제시합 준비할 때 한 달에 한 번밖에 은우를 볼 수 없었는데요. 엄마한테 와. 싫어? 아빠랑 헤어지는 거 어린 은우한테도 아빠와의 헤어짐이 참 힘든 시기였죠. 자주 못 만나서 처음엔 이렇게 다소 어색했었어요. 그렇기에 은우를 만날 때 준호 아빠가 더욱더 노력했던 것 같네요.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죠. 아빠의 노력에 보답하듯 은우도 아빠와의 시간을 참 좋아했는데요. 오, 깜짝이야.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오, 앞으로는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살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올해 1월 2일자로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플레이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지도자로서의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준호 아빠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펜싱 선수를 시작했고 21살에 대표팀에 선발이 되어 10년의 펜싱 국대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앞으로는 준호 아빠가 새롭게 도전하는 코치 생활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은우와 함께하는 일출을 보면서 준호 아빠는 어떤 소원을 빌까요? 엄마, 아빠, 은우, 정우,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2024년 우리 대박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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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후보자에게 언제나 행복한 날만 있길 바라겠습니다.